좋아야 시집까지 하는데 여러분 근데 시집은 도대체 어떨 때 가는 거예요? 결혼은 언제 하는 거야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언제 하는 거예요? 땡길 때? 남자 만나서 팔짝 꽂힐 때? 이 새끼가 내 거다 싶을 때? 갑자기 이 새끼가 내 거구나 하면 결혼을 해야 할 때야? 보는 애기마다 예뻐 보일 때, 애 낳고 싶을 때 하는데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럼 난 초등학교 때 결혼했어야 되는데 애기 때부터 내가 이만한 애인데 이만한 애를 키우고 싶었어 이 남자다 싶을 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 남자다 싶다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나와요? 세상을 좀 많이 살기 전에 그러니까 20대 초반?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? 20대 초반 때 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결혼할 거야! 뭐 이런 거 근데 세상 물정 다 알고 막 이 남자가 뭐 술버릇이 이렇고 이런 거 알고 막 어 이 남자가 게으르고 뭐 그런 거 알고 막 에휴 쟤랑은 평생을 살면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막 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? 아 우리 아빠는 진짜 좋은 분이시죠 아빠 같은 사람을 아직 세상에 못 봤어요 아빠 아빠 바퀴벌레 있어 책상 밑에 바퀴벌레 우리 집에 처음 봤다고 아빠 제발 말 잘 들으면 카모 아빠가 가서 저 뭐야 그 바퀴벌레 잘 달게 해갖고 내가 방송하러 만들어줄게 어 나 이제 안 할게 나 제가 어 일찍 일어날게 너 혹시 요 목소리 아빠 이 목소리 방송 나가는 거 아니야? 방송 나가고 있는데 아 그래? 왜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셨어요 아버님? 방송 나간다니까 좀 부드럽게 해야지 안 됐고 아빠 빨리 와줘 제발 어, 아빠 제발요. 알았어. 어, 아빠 빨리 와. 술 안 먹고 운동 좋아하고 진짜로 회사 다닐 때도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고 내가 어렸을 때는 한 20대 중반? 이때쯤 되면은 20대 중반쯤 되면은 내가 혹시 결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었거든 어렸을 때는 근데 세월아 내월아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야단같이 먹었네 원래 인생 살다 보면은 뭐 나는 근데 결혼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혼자 살면 되지 뭐 우리 언니 결혼 못하게 해서 내랑 살면 되지 뭐 맞잖아 내가 결혼 안 하면 우리 언니도 결혼 못해 무조건 기업은 늘어질 거예요 하지마